아, 따로 하겠다고? 아. 따로 하겠다고. 표현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 따로 하겠다고? 오케이, 오케이. 그러세요. 전 어차피 돈만 벌면 되니까. 예, 돈만 벌면 나이는 되니까. 뭐라고요? 쉬, 뱌, 쉬. 아, 친추 넣었습니다. 아, 부럽다, 야. 아, 좋은 결과 있길 바란다, 진짜. 아, 몰래 구경 가야지. 자, 주변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구경 갈 거니까. 여자 맞고 이쁘신 매력님. 아, 배고프다, 갑자기. 웨이튼 10개 감사합니다. 아니, 밑부비 하고 여친이하고 이제 애들, 이게 애들끼리 있어. 애들, 뭐, 걔네들끼리 노는 애들 있는데. 뭐, 오, 1등 아니야? 밑부미, 어? 오, 승급 1승상 되네. 아니, 밑부미는 눈웃음이 매력적이라고 하더라고. 뭐, 그, 있어, 뭐가. 그, 있었는데. 그러고, 여친이는 뭐, 아, 있어. 보여줄게, 내가 지금. 이거, 뭐, 방송국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골라서, 그리고 무슨, 그, 주은이라는 사람은 각선미가 오진대. 어? 그리고 떼찌라는 애는 미드가 오진대 그냥. 그냥 야 있더라고 담당이. 그러니까 이제 원하시는 그 매력 포인트마다 이제 골라서 메모를 이제 다 나갑니다. 예, 각선미 아니면 거기 뭐 나도 있는데. 매력 아니면은 뭐 눈웃음 아니면 미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원하시는 게 해가지고. 예. 해설왕 펭귄님, 거기 중열이랑 나도 있어 주연님이랑 좋구나. 저랑 그 쓰리 만남하게 해주세요. 된다고. 쓰리 만남하게 해달라고? 중열이가 쓰리 만남을 할 정도의 능력은 안 돼요. 쓰리 만남하려면 회장님 쪽으로 가는 게 낫죠. 쓰리 만남을 할거 회장님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 중열이는 쓰리까지는 힘든데. 하여튼 그 있어요. 그거에 혹시 각선미 사이님, 쪽이면은, 눈웃음남님. 근데 걔네 두 명은 안 들어오네, 요새, 그러고 보니까. 얼령운하고, 떼찌 두 명은 잘안 들어오네. 그, 근데 이제 너구리랑. 승급해. 회장도 껴달래서 껴줬다고? 껴달라고 해서 그 들어간 거야? 어? 아니? 재밌을 것 같아서. 회장님은 팔뚝이래요, 매력 포인트가. 그럼 나도 껴줘. 석현의 아가리로 들어갈게. 아니, 너는 꼬고. 스캔의 아가리로 들어갈게. 아, 맞다. 징크스 해달라고 했지. 아, 맞다. 아, 까먹었다. 롤맨님, 죄송해요. 아, 롤맨님, 아, 죄송합니다. 죄송. 익스님, 근데 12월 난, 22일 새벽하님 메일 보면 여기 분들 사진 다 아, 있음 키읔키읔. 여기 분들 사진 다 있다고? 아, 그치. 그때 한번 사진 한번 했었지, 공개. 오늘도 한번 할까? 어? 회장님 사진 한번 공개? 저 가본다고요? 아, 롤맨이 삐졌다. 아, X됐다! 아니, 1000개 받았는데 내가 자꾸 까먹고 징크스 못 해주니까. 다시 한번 하고. 징크스 할게요. 장난이라고요? 야, 장난으로 다찌를 시키네? 어? 하여튼, 500개는 잘 받겠습니다. 분당 100원 받았습니다. 예. 분당 100원 받았습니다. 5분이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분당 100개 받았습니다. 게이득?
아, 저는, 아, 저는, 어, 저는 파는 게 아니라, 그, 열흘팬 다시면은, 연락처랑, 식사랑, 다 나갑니다. 신추랑, 식사랑, 연락처랑, 뭐, 디오랑, 열흘팬 다시면 그냥 세트로 다 나가요. 예. 네. 세트로 다 나가. 사진 가자고? 아 근데 누구 사진 공개하지? 중열이 사진은 뭐 할 수 있는 그 회장님. 네. 회장님 사진 보여달라는데 시청자들이? 제 거는 한 3만 개 쏘면 보여드릴게요. 에이 뭔 개소리야 씨발 얼굴 씨발 3만 개짜리 얼굴이 아닌데? 야 인터넷에서 어? 떠돌아댕기면서 욕 먹고 그럴 거는 생각 안 하냐? 내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생각. 와 개비싸네. 아이 뭐 나 좋긴 한데. 주연이 아 주연이 감사합니다. 아 주연이 300개 감사합니다. 주연이 사진 보내실래요? 제 메일로 보내시면 돼요. 사진 보내실래요? 어? 사진 보내실래? 기다려봐. 주연이 몇 개 썼어요 여태까지? 몇 개 썼어요 여태까지? 어 여보세요 중열아. 어. 너를 빨리 만나고 싶으신가 봐. 300개 식사권 팔았는데 600개를 더 쏘셨거든 지금? 어 내일 바로 식사해야 될 것 같아. 아 뭐 그래 언젠데 내일. 네 일단 내가 다시 전화를 줄게. 맞지? 아니 뭐 결정되면 말해 난 나갈게. 어 알았어. 아니 바로 갈게요. 바로 예. 네. 아 이거 너무 많이 쏘시니까 이거 안 되겠네 바로 해야지. 진짜 만나지 거짓말 같아? 나의 사업을 위해 나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만나야지. 접선 시켜야지 바로. 아 남자 여자 상관 없습니다. 중열이랑 밤에 PC방 같이 가는 거 얼마냐고? 해설랑 펭귄님 내일 모레는 저라고 좀. 내일 모레는 해설랑 펭귄. 아이 잘못. 아이 그건 일단 조연현님 보고. 아 중열이는 뭐 이렇게 팔기 쉽지 아주. 근데 중열이는 특이점이 하나 있어. 애가 좀 많이 변태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주세요 그거는. 그러니까 변태로 막. 들러붙는 변태가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 굉장히 변태성을 발휘하는 친구니까 그거 좀 조심하세요. 그거는 알아서 조심한다기보다 그거를 원하시면은 상관도 없죠. 어 특정 부분에서 굉장히 변태성을 발휘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열이 좀 조심하세요. 들어오라고? 오우씨 좋은데? 어 두루와래. 와 오빠는 여자가 키가 몇이었으면 좋겠나요? 저는 이제 160이 넘었으면 좋겠어요. 160이 넘었으면 좋겠어. 160 이하 말고 160이 넘었으면은 저는 좋겠네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저는 말을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러니까 사랑에 있어서 막 계산이나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거면은 나는 뭐 키 크고 다리 예쁜 여자 그런 건 이제 외적인 부분에서 이제 그냥 일부분일 뿐이고 성격을 보자면은 저는 그냥 말 잘 들으면 좋아요 그냥. 막 보면은 막 연애를 하면서 막 연애하는데 막 의심하고 집착하고 구속하고 눈치 주고 막 믿음이 없고 신뢰가 없는 이런 뭐랄까 약간 연애라는 건지 이게 적과의 동침인지 모를 정도의 그런 거 말고 나는 그냥 서로 존중해주고 막 그런 뭐 그런 거 하여튼 캬 나댄다니 500개 아이 감사합니다 500개 아 고마워요. 15초 남았어요. 감사합니다 500개 캬 나댄다니는 뭘 원하셔가지고 500개 샀을까? 어? 화면에서 드러나보자고. 어? 드러나보자.
아, 제가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약간 방목형으로 자라서 그런지 나는 집착받는 거 되게 별로 좋아하지 않아. 나는 그냥 방목형으로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돼. 앞으로도. 그래가지고, 그랬다고요. 난 그저 석현이가 좋다고? 아이, 감사합니다. 석현이가 좋아하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순종적이면 질린다고? 사람에 질리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네, 저거 한 거 같은데. 사람이 질리는 건 당연한 거야. 근데 질린다가 막 진짜 못 만나겠다 질린다. 그러니까 봐봐, 어떤 사람이 나한테 막 집착을 하잖아. 그거 못 만날 정도로 질린다. 이 질린자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 얘는 그냥 확 질려버렸어 이제. 이게 있는데, 그 사람이 착해. 착하면 그건 질린다라는 표현보다는 익숙해진다. 어? 약간 이런 표현이 더 맞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질린다는 진짜 못 만날 정도로 질려버린다잖아. 익숙해지는 거잖아 그냥. 그거는 난 좋은 형상이라고 보는데? 착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순종적인 여자가 만약 있다, 그 여자는 질린다라고 난 생각을 하지 않고 좀 익숙해지고 좀 편해진다,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질린다라는 표현 너무 쎄! 나쁘고. 근데 그걸 아무한테나 갖다 쓰면 안 되는 단어인 것 같아. 그냥 익숙해져서 내가 좀 태도가 좀 두근거리는, 약간 연애 초기 때와는 좀 달라질 수 있지, 내 태도가. 하지만 살아가는 것 같지. 편해진 것 뿐이지. 아니에요. 근데 아이디 때문에 아이디 해주시고 계시길래 나는 그게 좋아. 오히려 그냥 막 숨막히고 이렇게 짜릿한 연애도 나쁘지 않지. 좋지. 근데 그것보다는 좀 편하고 좀 그런 게 좋아 나는. 그래서 집착하는 게 아니야. 좋아하니까 이제 막 갖고 싶겠지. 소유하고 싶고. 그게 자기 감정이란 말이야. 좋아하는 거는 뭔데. 내가 사랑을 받기 위해서 막 존나 막 갈구하고 집착하고 막 이래돼? 아니잖아. 응? 사랑이란 건 뭐야? 주는 거잖아. 상대방이 행복해야지 그게 사랑 아니겠어? 근데 씨발 내가 이렇게 내가 막 씨발 집착하고 막 이래 상대방이 괴로워하는데 그게 사랑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거 안 되지. 진짜 상대방을 사랑하면 상대방 감정도 좀 배려해가면서 이렇게 해야지. 내가 내 감정대로 막 하면 안 되지. 그렇잖아. 맞아. 파이니가 잘 안 해. 맞아. 상대방한테 버림받을까봐.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집착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자존감이 뭐 하늘을 찔러서 나르시즘의 끝판왕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나를 만나는데 딴 남자를 좋아할 거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아요. 그냥 저는 그냥 나를 만나면은 일단 절대 얘는 딴 사람을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집착이나 막 의심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어떻게 날 만나는데 딴 사람을 절대 못 만나거든. 나한테 빠지면 답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의심과 집착 이런 게 전혀 없고 그냥 믿음으로 일관이 있습니다. 진짜로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버림받는다는 생각을 절대 하지 않아. 어떻게 나를 버려 네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편이라 전 자존감을 제가 스스로 만들어서 올려요. 그러니까 자존감을 얻는 게 다른 데서 얻는 게 있잖아. 누구한테 칭찬을 받아서 자존감을 올리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거에 목표를 성취감을 잃어가지고 아니 사회적 명예, 부를 얻어가지고 자존감 올리는 경우 막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자존감이 자체 생성이에요. 저는 한 달에 30만원을 벌어도 자존감을 하늘을 찔러 이렇게 태어났어요. 저는 그냥 자체 생성되는 스타일이라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아무리 망해도 저는 그냥 자존감이 그냥 자체 생성되고 막 몰라 막 하늘을 찔러 그냥. 그래서 저는 좀 특이한 케이스죠 이쪽에서는. 네. 저는 집착 이런 게 의심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전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렇지. 사귄 여자가 피곤하지. 왜냐면 내 자녀 맛에 사니까. 그래서 여자를 안 만납니다. 좋습니다. 집중 공격이네? 젖됐네? 괜찮아. 사람들이 말하는데 꼭 내가 꼭 누군가를 만나야 돼? 아니잖아. 그렇잖아.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말 하잖아. 아까 어떤 사람이 말했듯이 사귄 여자가 피곤할 것 같다. 그러면 내가 사람 만나면 안 되는 거잖아. 내가 만나는 사람이 피곤하다면은 내가 사람 만나면 안 되는 거잖아. 왜 내가 남을 피곤하게 하고 다니면 그건 나쁜 거잖아. 그렇잖아. 안 만날게요 그럼. 그럼 간단해. 괜찮아. 도랑 검사해야지. 그래도 나를 이해해준 사람이 있지 않을까? 아 그럼 그때 만나면 되지. 맞잖아. 아 그럼 그때 만나면 되지. 그렇잖아. 그때 만나면 되지. 굳이 내가 왜 막 그 만나고 다닐 필요는 없지. 그래 나중에 만나면 되지. 나중에. 그래 내가 징크스다. 왜 기분 나빠?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